네, 커버를 벗겨서 펼쳐 놓으면 이렇게 상단이 둥근 직사각형 두 장과 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높이는 여기 상단 높이부터 여기서 끈에서 먹혀요. 한번 이렇게 끈에서 쫙 조여지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잡았다가 다시 또 여기 안쪽까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 여유 있게 38.5cm로 해볼게요. 0.5선을 그려주시고요. 곡선 부분에는 점선으로 끝과 끝을 잘 맞춰놓고 0.5를 박음질합니다. 이렇게 가위밥 준대 있죠? 얘는 가름소를 할 거예요. 고무줄 들어갈 길이니까 혹시 고무줄이 막히면 안 되니까 처음에 다림질했던 그대로 편안하게 잡고 2mm 정도 박음질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고무줄끼리 서로 꼬이지 않도록 잘 보시고,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고요. 네, 이렇게 미니 선풍기 커버를 제작했습니다. 꼭 미니 선풍기가 아니더라도 같은 모양의 히터나 아니면 큰 선풍기에도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작품별 강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